자, 좀 계속 이어가 볼게요, 여러분. 네, 좀만 참으세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여기다가 공지사항 이렇게 할 거고요. 공지사항 게시판 열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옆에다가는 자유 게시판 이렇게 할게요. 자유 게시판. 여기다 뭐 하면 돼요? 리스트에다가 보드 아이디가 뭐인 거? 1인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는 뭐 하면 될까요? 2인 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딱 눌렀을 때뭐 나와야 돼요? 네, 요거 각각에 맞는 게 나와야겠죠? 네,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일단 유저 아티클 컨트롤러에서 일단 뭘 받아야 돼요? 여기서 이제 뭐 받아야 된다? int 보드 아이디를 받아야 되는데, 그 다음에 요걸로 먼저 뭘 구해야 될까요? 보드를 구하겠습니다. 보드 서비스, 여기서 get 보드 by id 해서 요걸 넘겨요. 네, 뭐둘다 없겠죠. 네, 요거 만들게요. 요거는 VO에다가 이렇게 만들면 되고. 아이고. 자, 복사해서 보드 다 있는 개념이죠. 다 있는 개념이고, 여기 뭐가요? 코드 있고, 그 다음에 네임 있고, 또뭐 있어야 되고, 프라이베이트 딜 스테이터스 요거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뭐 있어야 되죠? 딜 데이트 요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컨트롤 F에서 필드로 만들고, 요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그 다음에 B 저장한 다음에 컨트롤 E 눌러서 크리에이트 서비스, 요거는 서비스에다가 만들고, 뭐 아티클 서비스 복사해서 대충 만들면 되겠죠? 뭐라고 만들면 될까요? 보드 서비스. 보드 서비스는 보드 리포지터리에서 보드. 그 다음에 여기서 얻어야 되는 게 뭐예요? get. 아, 귀찮다. 이렇게 할게요, 그냥. 네. 자, 여기서, 자, 뭐야? 이거 뭐야? 보드 서비스죠? 네. public, 자, 보드, get, 보드 by id, int id가 오면은 누구한테 해야 돼요? 당연히 보드 처리한테 보드로 토스하면 되겠죠? 보드로 토스 됐어요. 이제 보드 리포지터리를 만들면 되는 건데, 요거 인터페이스로 한 다음에 여기다가 들어가서 이거는 요거 복사해서 요거를 만들면 되겠죠? 이건 뭐야? get last insert id? 아무튼, 네, 해보겠습니다. 뭐 하면 돼요? 보드 리포지터리. 이렇게, 네. 귀찮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뭐 하면 될까요? 셀렉트를 하면 되겠죠? 세 개를 넣고. 이렇게 하고. 뭐라고 하면 될까요? 셀렉트 프롬 보드 웨어 뭐예요? 점 아이디는
아이디. 그 다음에 이거 꼭 해야죠. 기점. 딜. 스테이터스는 뭐예요? 0. 이거 해야죠. 사실 이게 삭제된 거는 원래 진짜 삭제가 아니라 우리가 필드로 삭제했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해주셔야 됩니다. 요거. 이렇게 하고, 여기는 사람 아이디. 한번 해주시고. 컨트롤 시프트 F 한번 해주시고. 이렇게 해서, 네. 일단 요거부터 해볼게요. 그래서 이 리스트에다가 뭐라고 넣으면 되죠? 리스트에서, 무슨 게시물 리스트가 아니라, 여기서, 네임에서, 뭐, 공지사항 게시물 리스트, 뭐 자유 게시판 게시물 리스트, 이렇게 나오겠죠? 안 되네요. 안 되는 이유는 뭐다 있겠죠. 네. 천천히 알아보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오토와이어도 안 붙여도 됩니다. 근데 요거 약간 요새는 이렇게 하는 것보다,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해서 생성자로 하는 게 약간은 유행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복사해서, 이렇게. 디스 점, 네. 그다음에 보드 서비스도 어우 이름이 자유 게시판이면 안 되는구나. 그렇죠. 고칠게요, 여러분. 자유라고 할게요, 자유. 그러면 다시 해볼게요. 보이시나요? 자유 게시판, 자유 게시물 리스트 페이지. 보이죠? 그 다음에 공지사항, 그러니까, 이거 누르면 공지사항, 요거 일단 했다. 뜨는 거죠? 네. 자, 일단 뭐한 거예요, 지금은? 답, 리스트 페이지에서, 게시물 리스트에서 선택된 게시판 이름을 페이지 제목으로 노출했죠.